다섯 올려주고요. 아, 교환한 것 치고는 거의 무혈이죠? 아, 허준이 진짜 잘 치운다. 야, 허준 대박이다. 역시. 역시 허 선생님. 아, 좋아. 대박이야. 허준이 대박이야, 허준이. 지능 캡 역할 제대로 하고 있죠? 나도 풀 피워 벌써. 어, 돈. 허준 뒤에 세우고, 이제 무사시랑 황정학 데려오면은 게임 끝. 아, 씨발, 잠깐만, 임꺽정이라 그래서 임촌수라 그래, 잠깐만요? 임꺽정이라 그래서 임촌, 잠깐만요. 임꺽정이라 그랬나요? 임촌수라 그랬나요? 임꺽정이라 그랬죠, 지금. 네? 임촌수였던가, 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 죽겠네. 임꺽정이었나, 임촌수였나. 아, 돌아가라, 돼. 꺽정인가, 천수인가. 아, 아, 얘 진짜 세는데, 아, 얘 빼기 싫은데, 아, 얘는 대박인데, 아, 천수 빼면 안 될까? 같은 임신데, 걔뺄 테니까 한번 봐줘.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는 대박이야, 얘는 아니야. 아, 얘는 안 돼. 아, 걱정아, 너가 문제다, 야, 안 되겠다. 아, 얘 진짜 세는데, 아, 제가 무쌍 조합에 제대로 한 획을 건너는데, 아, 정확히 왔다. 황정화 같다. 아, 그래도 호주는 필요해. 내가 지능 캐가 아니, 지능 캐였으면 버렸을 텐데, 지능 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팔고, 이것만 가져가면, 이거 한 세트만 가져가면은, 앵간한 건 풀로 찍기 때문에 이 황정학을 얘 따라다녀야 돼. 얘가 지금 사기 적당해요. 일단 가 싸우고 올까? 아니야, 이거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병사 괜히 또 싸우다가 또 잡혀가고 지랄 나면은 망하니까 게임. 11,000원 있으니까 허준이요? 허준 지금 힘 찍고 수술 올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고, 힘은 살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얘네가 오래 살아야지 도움이 되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음식 있다, 음식 사, 음식. 딴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음식 사야 돼. 음식 사고, 일단 음식 먹이고, 밥은 먹여야 얘가 사니까. 아, 돈. 투기장을 그냥 갈까, 한번? 함 떠? 함 뜨자. 아, 나 제발 이거 풀좀 없애면 안 되나? 아니, 이거 왜 있는 거야, 이 풀? 뭐, 보여야지 싸우지. 돌아버리겠네? 아, 이것만 없으면은 좀 이길 텐데, 금방 이겼을 텐데, 아, 보여야지, 이거, 씨. 쟤도 나무에 풀에, 그래픽 조절로 풀을 없애도, 풀이 나와요. 어서 맞죠? 한번더 해볼까? 풀이 없는데, 지금. 아니, 진짜 풀이 없는데 안 나오는 건 정체가 뭔데? 이해가 안 되네? 나 머리 맞으면 한 방에 죽거든요? 돌려. 아, 여기죠? 좋아. 일단 300원 확보. 7명부터 700원이니까. 아, 잘했어. 딱 걸렸어. 5명. 어, 얘, 또 날라.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궁병. 안 그러면 궁병 한 3명 쌓이면은 대처가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온다. 오우! 아, 저기 보이죠?
아, 보병인데 일단 쟤 가는 걸 따라가요. 궁병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쟤 넘기고 쟤는 싸우고 있죠? 싸우러 갔죠? 싸우고 있죠?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우와. 우와. 아니 궁병이 이겼어? 이해가 안 되는 게임. 잡고 꺼릴 때 잡아주고요. 보병은 무조건 상대 먼저 휘두르게 두고 얘네는 무기 꺼낼 때 잡는 게 좋아요. 길에 길게 공병 뒤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지금 거리가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일단 이제 잡고 아 야! 야! 아니 왜 이래? 아 잠깐만 뭐 이렇게 쎄 이씨. 아 너무 느려. 창이 너무 느려. 길이는 좋은데 여기 쏘는 걸 봤는데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죠. 아 너무 너무 처맞았는데 어차피 머리 맞으면 한 방인데. 아 긴장해야 돼. 에 놓으면 안 돼. 긴장을 놓으면 안 돼. 정신을 못 차려 지는 거야. 놓으면 안 돼. 절반 정도 줄었는데 잘 가야 됩니다. 지금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게 좋아요. 궁병 있다. 궁병 잡아야 돼. 무조건. 궁병 먼저 이제는. 보병 최대한 피해주면서. 죽는 건 똑같지만. 궁병이 쏘기 시작하면 여러 명이서 절대 대응이 안 돼요. 방패가 없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나돈좀 줄래? 아, 750원이야? 그렇구나. 아, 나풀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이거, 왜 풀을 만든 거야? 아니, 씨발, 실내에서 싸우는데 풀을 만든 이유가 뭐야? 너무 극혐이야. 돈좀 모아서. 해서 여진? 잠깐, 해서 여진 어디야? 아, 다 여진으로 써놔가지고 알 수가 있어. 아, 여기야? 연두색. 저기죠? 황정하고 지금 못살것 같고요. 보니, 꼴을 보니까. 만원 있는데 안될것 같고 장비만 가지고 있어. 이제 안 싸우게 잘 조절해야 돼요. 얘네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게. 병사 너무 많이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레벨링 해주면서 코지론 필요해. 코지 필요하고 써보니까 무사시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코지로면 충분히 무쌍 조합이거든요. 이제 장비만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이야. 아, 풀만 봐도 병 걸릴 것 같아. 극혐이야. 어디 싸우는 거야?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기, 붙을 때쯤 탐내면 돼. 나안 보거든요, 저기 지금. 아, 야! 너무 극혐이야. 나 그냥 사냥할래. 안 돼. 이거 게임 아니었어. 게임 아니었어, 이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이러지 말라고, 진짜. 제발. 얘, 내몇번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내버려둬. 버려. 버리고 성으로 가. 성으로 가서 숨겨달라 그래.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건든 거야? 야, 뭐 이러냐? 존나 화난다, 진짜. 날 놀이로 온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보여서 그냥 한번 친 거였어? 아, 소름. 쓰레기 게임. 가는데 적적한데 한대 치고 갈까 하고 그냥 와서. 아, 서러워서 하겠나, 이거. 지금 누군데 저렇게 큰 창을 가지고 있지? 아, 쓰레기네요. 돈이 너무 필요해. 공방도 사야 되는데, 공방 사도, 이렇게 압력 들어오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징집을 해야 되고. 병사도 모으면서 돈도 모으고, 이거 다 해야 돼요, 할수 있는 거. 저쪽 동네로 가서 공방 하나 지어야 되는데, 여기 확정적이니까, 공방을 짓자, 그냥. 하나 짓고, 해보니까 플레이타임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달라요. 너무 난이도를 지금 최고로 해놔서
공방빨을 받아야 돼. 공방의 힘을 가는 길에 뭐 보이면 싸우던가 버리던가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보병을 올려주고. 몇 명이야? 아, 이 정도 이기지. 왜냐면은 코지로가 있으니까. 가자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임꺽정 너무 아깝다. 걔 진짜 대박인데. 걔가 너무 시비 걸고 다녀. 미친놈이야. 위치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여기다 세우면 돼요. 세우고 보병 여기다 세워도 충분히 박합하거든요. 보면 약간 좀 그런데 위치가 상으로. 얘 제가 장창을 안 쓰죠? 쓰는 애도 있네? 아 점점 애매하지. 공병은 빨리 쏴. 이만 다 서있고. 아 이 봉 쓰는구나. 그럼 쓰레기네? 창이 차라리 나는데 봉 정도였구나. 봉보단 차 창이 나는데 얘네가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야 뭐 이딴 걸 들고 오냐? 무협지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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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아 야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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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들어와 그만 들어와 그만 들어와 그만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어우 어우 아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아 이러면 거의 안 죽었지. 지금 거의 안 죽었죠. 농민 사수가 좀 죽었는데. 아 조금 좀 아까운데 일단 궁병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보병 좀 늘려서 보병 티어를 올려서 잡병들이랑 좀 앞쪽으로 이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짱인데 그럴 일이 없네요. 저거 내가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까? 나 말이 지금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 말 지금 몇 마리째 죽는 거야. 나 모드하면서 여태까지 유튜브로 영상으로 한 천화 정도 했는데 말이 두 번 죽었었는데 이 게임에서 벌써 여섯 번 죽었어요 말이. 말이 너무 물몸이야. 아 어떻게 천화 가까이 하면서 두 번 죽었는데 20화 하면서 여섯 번을 죽냐?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아 안 죽었네. 얘네 같이 팔까?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까지 파는 건? 500원. 아 사냥이 짱이네. 역시 사냥이 나아.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게 낫네. 올라가죠. 왜냐 그냥 가면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뒤져요. 넘기고 갑니다. 270. 어 지옥이죠? 어떻게 저기 200명씩 들고 오는데 나랑 비슷하게 쫓아오냐? 아 무슨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이제 잡히면 안 됩니다. 이제 잡히면은 못 도망가요. 성으로 가자. 3,000원 돈 모이고 있고. 아 오지 말라니까 평행성으로 갑니다. 70명이야. 양심이 없어. 안틀 말고 대기한다고. 그래 지나가 지나가 싸게 싸게 가. 그래 사라져. 그래 중국 평화 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17명 기회 없어. 유감만 가야 돼. 9명. 아, 극혐이야. 버릴 병사가 없어 이제. 아. 멘데스 올려. 왜놈이 그 왜놈인지 이 왜놈인지. 아니야. 방어력 올려줍니다. 한 손 올려주고요. 데스. 충분해. 버릴 애들만 늘려주고. 일단 돈은 안 썼어요. 이거 공방 지워야 됩니다. 철정 가서 올려주고 공방을 36명. 아 됐어. 36명 아니야. 너무 많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남깁니다. 그래 산적은 돈으로 사협이 돼요. 어느 정도는. 한 번까지 더블했어. 한 번까지. 이 진화는 갔으니까 여기까지 다 쳐들어오고 지랄 일이야. 산적들이. 아니 왜 산적을 안 잡는 거지 이놈의 영주들은? 뭐 하자는 플레이지? 아, 산적을 살찌우게 한 다음 지들이 먹겠다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양식을 하고 있는 건가?
나왜 일로 왔지? 공방 가려고 왔죠? 일단은 주막, 선주막.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거 없나? 비밀 아이템 같은 거? 아, 성 말고 거리로 가라고. 아, 진짜 바본가 봐. 빨리. 여기는 이제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여기서 얼마나 엿을 먹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자, 여기로 가시면은 저 끝에 있죠? 저 건물들 뒤까지 다갈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기도 저 안쪽까지 갈수 있고요. 쭉 가면은 이 건물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뒤로 막 분수도 있고, 뭐, 벚꽃나무도 있고. 자,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있느냐? 예, 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네. 왜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아, 그럼 상인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예. 저기 끝에도 없고, 여기 끝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NPC도 없고, 나무 있고, 분수 있고, 그럼 NPC 어디 있느냐? NPC를 만나야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상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왜그 기능이 있는데도 만나지 않으면 못 쓰면서도 NPC 안 보이느냐? 일단 여기 끝까지 오면 돼요. 끝까지 오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볼 것도 없죠. 성이 있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뭔가 있긴 해요. NPC가 하나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성 수비군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아, 깜짝이야. 아, 여기에, 저렇게 써있죠. 진짜 극혐 아닙니까? 내가 저쪽 끝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끝에서 다이렉트로 걸어왔는데, 지금 1분, 2분 걸렸거든요, 거의? 그 정도 아니었나? 아, 어찌됐건 걸렸는데, 이렇게 멀어요. 아, 어떻게, 190원이니? 장난 아니? 가죽은. 아, 가죽이구나. 가죽, 합니다. 됐어. 난징은 가죽이었어. 난징 마을. 이거 다 징집해서, 난징 같은 이름 마을이 두 개나 있어.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소주 마을. 후이파도 두 개였는데. 아, 좋아. 코지로! 보여줘. 아, 그만. 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야, 이거. 잠깐만. 코지로. 잘 막았어. 이 맛에 코지로 쓰지. 코지로가 짱이야. 무사시는 얼마나 쓸까 궁금하다. 근데 무사시가 쓰여요? 코지로가 쓰여요? 원래? 무사시가 세겠지. 유명하니까 더. 걘600 넘을라나 그럼? 한700 될라나? 숙련도? 궁금하다. 650? 비슷하게 해서? 몽골과 일본의 동맹. 아니 일본이랑 몽골이 전쟁 중이어서 끝에서 끝인데? 만날 수가 없는데? 아, 조선, 몽골?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두 개가 지금 전쟁되는데, 해서여제랑 몽골인데, 원래 하던 것까지 하면 세 개죠? 내가 지금 가는 데랑 관계없는 곳이니까. 여기서 난 여기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귀국할 수 있어. 일본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서 돈 벌어서 한국으로 귀환한다. 좋아, 이제 돈도 점점 쌓여가면서 병사 좀 올려줄게요. 그럼 기병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상대하는 병사가 장창병이 많기 때문에 기병 아닙니다. 내가 아까는 너무 병신같이 싸워서 그랬고, 원래 장창병 늘어나면은 기병으로는 택도 없어요. 나 병력 조합이 어떻게 된 거죠? 아, 다 보병이구나. 가자. 가는데 한 방에 죽는다. 다나 보고 있고요. 저기 하나 떨어졌죠. 저기 혼자 눈 찐따 있죠. 이때 어떻게 잡느냐. 가까이 가면은 내가 먼저 공격 들어요. 그럼 얘가 막으려고 합니다. 공격 안 치고 막으려 그래요. 아니네요. 잠깐 진정해. 이거 아니야. 이런 게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이겼지. 10명인데 50명이야. 허준이 있기 때문에 잘안 죽지? 안 죽죠, 잘?
호지로 어딨어? 거지로? 임창 임꺽정이 가버렸기 때문에 코지로가 중요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뭐야? 하나를 지금 못 잡아 저지를 드리는 건가요? 아 좋아요. 농부한테 죽는 장창병 클라스. 아우 이렇게 해서 허준도 레업하고. 아우 T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허준 10 찍고 힘 무조건 찍고 수술 찍습니다. 수술이 무조건이죠. 얘는 화기 찍어요. 아 좋아 양호해. 자 그럼 농민병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저기다가 동료들을 치를 뿌리고 노예로 왕창 끌려다니고. 네, 조선에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아, 한 거 짓불도 없고요. 조선은 이미 지금 주워하고 있고요. 발밑부터 썩어간다는 게 딱 이거죠. 네, 발밑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그렇게 해서 오늘 마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뿅!